경신보감 세 번째 순명편입니다. 자왈 사생이 유명이요 무기재천이라 공자가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다. 하늘에 운명이 정해준 운명에 있을 것이요. 또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도 하늘에 달려 있느니라. 이 글은 논어 안연오장에 보이는 내용인데요. 사마우와 자하와의 대화에 등장하는 공자의 말씀이 됩니다. 사마우가 걱정을 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행제가 있는데 나만 홀로 행제가 없구나 하자 자하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운명에 달려있고 또 부하고 귀한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하였는데 혼자가 공경하고 이름이 없으며 남과 더불며 공손하고 예가 있으면은 세상에 아니다. 행제니 혼자가 어찌 행제 없음을 걱정하겠는가? 사마우에게는 행제가 있었으나 난리를 꾸미다가 죽게 될까 염려해서 자에게 행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제 걱정을 하였는데 그러자 자하가 이제 사마우를 위로하기 위해서 공자에게 들은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만사분이정이언을 부생공자망이니라. 만사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거늘 뜻없는 인생, 부질없는 인생, 스스로 바쁠망자죠. 바쁘기만 하구나. 이 말은 남宋 이후에 속담을 엮어 선행과 속담을 엮어 만든 책 소현집이라는 책에 보이는 글인데 박가는 소에게는 묵혀놓은 재놓은 꼴이 없지만은 창고의 지에게는 아직 남은 식량이 있다. 이런 이제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해져 가 있어요. 그런데 덧없는 인생은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구나. 부질없이 발버둥치는 우리네 삶을 비춰본 것으로 비춰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행록에 운하되 화불가 행면이요 복불가 재군이라. 행행록에 이르기를 화는 요행행자입니다. 요행을 면할 수가 없고 고 복은 두번 다시 구할 수가 없느니라. 재앙은 요행으로 면해서도 안 되고 면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거기에 대비하여서 만반의 준비가 요구되며 또그 행운이란 그리 흔하지 않으므로 늘 노력하면서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은 그 복이 오면은 다시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번 다시 안 오니까 한번 놓치고 나면은 반드시 놓치지 말라는 그런 뜻이네요. 시대 풍속 등한각이요 운태 뇌갱 천복비라. 등한각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왕발이 썼지요. 때가 오니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 등환각으로 불어보내고 또 운이 물러가니 그 벼락이 울림 소리 큰 울릴 경자주 벼락이 천복비에 떨어졌도다. 이거 천복비에 떨어졌도다. 복을 옮기는 비네요. 복을 전해. 인생이란 자연의 입법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뜻밖의 행운을 맞는 경우도 있고, 또 기필했던 일도 희한한 일로 어그러지게 마련이다. 대자연의 섭리에다가 맡기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때 행운은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셨네요. 열자왈 진홍 암마도 가호부요 지혜청맹도 각수빈이라. 연월일시 해제정하니 이 설레유명 불루인이라. 열자가 말했습니다. 열자가 말했습니다. 어리석을치 김어거리롱 또 벙어리 압니다. 벙어리도 집은 호화롭고 부자요. 지혜 있고 청명한 사람도 도리어 가난하게 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와 달과 또 날과 시가 연월 일시가 모두 처음부터 응당이 정해져가 있으니 계산해서 그걸 계산해서 보면은 운명 세상 일이 계산해서 보면은 세상에 부하고 기는 운명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사람의 의식으로부터 말미암지는 않는다. 그 열자에 보이는 내용인데요. 아, 이 열자에 보인다고 열자에 참 썼는데 열자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열자를 끌어와서 인용해서 이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 일이란 운명적인 것이 있어서 불후자라도 큰 부자가 될수 있고 반면에 지혜 있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도 도리어 가난한 경우가 있다. 꼭뭐 어리석다고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잘 사는 법도 없다. 따라서 사람의 운수는 그 태어날 때 연월일시 사주에 의해 분명히 정해져가 있으니 부하고 귀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정해진 운명에 달려 있다는 운명론적인 내용이